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장자명언. 외부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것에 충실하라. 오늘을 생각하되 내일을 잊지 마라. 완벽한 행복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없는 상태이다. 모든 책을 다 읽으려고 한다면 책을 안 읽는 것만 못하다. 하루라도 선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들이 스스로 일어난다. 유한한 목숨으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본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법이다. 큰 이에는 넓고 서두르지 않으며 여유가 있고 작은 이에는 비좁고 바쁘다. 길이 없다 불평마라 길이란 걸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생명은 흙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상벌은 교육의 가장 낮은 형태이다. 진정으로 무지하려면 자신의 지식에 만족하라. 우리는 조용한 잠에서 태어나 고요한 각성으로 죽는다. 마음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다. 우물한 개구리는 바다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잘 짖는 개가 좋은 개가 아니듯 말만 잘한다고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명성을 쫓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인생의 가치는 규칙적인 생활에서 비롯된다. 욕망을 억제하고 소망을 높여라. 두려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찾아라. 어떤 것이든 변화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행복은 현재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은 한 연속된 흐름이다. 공경과 예의는 인간 사회의 기초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 맞서 싸운다. 자신을 알고 남을 안다면 천하를 이길 수 있다. 인간은 대지 위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꿈일 뿐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완벽한 인간관계는 서로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관계이다. 진정한 현자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으며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 과거와 미래에 매몰되어 현재를 잃지 마라. 진정한 행복은 당신 안에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마라. 사소한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넓고 큰 시각으로 바라보아라. 내면 평화와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과 관용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라. 변화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찾아라. 마음속 깊숙이 숨겨진 본성을 발견해보아라. 옳고 그름은 주관적인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라.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큰 지혜를 가져온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천지의 기운은 하나이며 만물은 하나의 법칙을 따른다. 자연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신의 소명을 알려준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